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임상의를 위한 초음파 강좌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6번째 메디슨 울트라 사운드 케이스 스타디 시간입니다. 강의에 앞서 우선 초음파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합습법이 독학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검사자가 직접 리얼타임으로 영상을 만들면서 진단하는 특이한 검사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의 기초를 다진 데는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초음파를 잘할 수 있느냐 물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학문에는 왕도가 없듯이 초음파 검사에도 왕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름길은 있습니다. 우선 초음파 교재 복부 초음파 14일 완성 이퍼블릭 법문사에 나온 책을 한번 통독해 보십시오. 내용이 어려워도 그림만이라도 보시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 DVD를 보십시오. 최소한 10번을 보셔야 됩니다. 10번과 보면 엄청 많은 것지만 우선 3번 정도만 보시면 나머지 7번은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스캔 개인 교습을 받도록 하십시오. 임상 초음파계나 선천장 초음파 강제 핸즈온 코스에 참여하시고 필요시에는 제게도 연락해 주십시오. 다시 DVD를 시청하십시오. 초음파 교재로는 심찬석 교수님의 복부 초음파 진단화 여문각에서 나왔습니다. 구입해서 공부하십시오.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하시면서 의문점은 010-4531-2089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가 유튜브에서 강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정례를 초음파 모임에 참가해가 발표를 해야 됩니다. 자기 그를 초음파 실력을 다른 사람한테 검증을 받고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1년에 열심히 하시는 초음파 공부가 선생님의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든 초음파 핸즈온 개인교수 DVD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DVD는 총 7장이 되고 12파트로 구성되었습니다. 복부 전 영역과 갑상선 경동맥이 보너스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DVD는 현재 지금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그 레전트 또는 그 전임의 선생님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개인연에서도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의를 기울여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6번째 시간입니다. 리버 시로시스 환자에서 복수하고 스프레노메갈이 비문부의 비정맥 확장을 보이는 정례가 되겠습니다. 61세 여자분인데 7년 전에 만성 비형 간염 바이러스 헤파타이티스 리버 시로시스 진단이 되었습니다. 2년 전부터 이제 복수과에서가 간헐적으로 치료받았고 열흘 전에 복부 팽만과 소화불량으로 내원했습니다. 혈액검사 GOT가 70, GPT가 21이고 토탈 빌루루빈 2.3, 토탈 알부민이 3.2, 얘가 알파 베타 프로테인 2.5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블라잉 스캔에서 이 아사이티스가 있고 리버는 아주 서피스 노즈럴리티가 보입니다. 지비월이 좀 시크닝이 되었습니다. 리버 실질은 이렇게 헤테로지너스 하지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서브코스탈 스캔입니다. 레프트 포탈 베인 호라이즈 움비리칼 포션이고 여기에 레프트 포탈 베인의 라테랄 세그먼트 슈페리얼 임피리입니다. 간실제로 보이시는 저 에코 부분은 전부 다 리제네이팅 노즐이 됩니다. 그리고 레프트 로브도 좀 약간 커졌는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요거는 좀 더 잘 보이죠. 보시면 아사이티스 있고 서피스 노즐라리티가 보이십니다. 마크로 노즐라 시로시스죠. 요런 저 에코 부분이 전부 다 결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심하부 종단상 레프트 로브입니다. 하트고 레프트 헤파틱 베인입니다. 레프트 헤파틱 베인이
노즐에서 컴프레션대가 잘 보이질 않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지비 쪽이 됩니다. 여기 아사이티스 있고 이 리버의 서피스 노조아리티가 있고 지금 요 보이시는 게 전부 다 새까맣게 보이는 동글동글한 전부 재생결절 리저네이트 노류입니다. 담낭 내강이고 담낭 백 비유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간문맥이죠. 간문맥입니다. 간정맥은 요 간정맥이죠. 간정맥이 보이고 요거는 간문맥입니다. 간실질의 에코가 노즐로 가득 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프레인입니다. 스프레노 메가리가 아주 심하죠. 그리고 스프레인 안에 혈류가 보이고 여기 이제 그 마치 시스틱한 병변이 보이는 것 같은데 요거는 칼라도프라의 혈류가 보이죠. 스프레닉 카일룸이 증가되어 있고 스프레인 쪽에 비정맥이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간의 문맥이죠. 요 CBD입니다. 간의 단관입니다. 간의 문맥이 좀 확장이 되어 있고 그러나 간의 단관은 정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요거는 심하부 횡단상이죠. 비정맥이고 요거는 판크레아스의 바디고 요 부분이 무에코 구조물은 확장된 비정맥입니다. 비정맥이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복부 대동맥, 이건 하대정맥, 버테브랄 바디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보시는 요 비정맥, 예. 이 확장이 된 소견이 보이죠. 예. 아까 보셨는, 그리고 판크레아시스트를 의심했지만 칼라도플라에서는 판크레아시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칼라도플라에서 이 비정맥이 이 혈류가 보이고 혈류에 두고 혈류 파행은 정맥 파행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CT상에서도 매시브한 스프레노메갈이 보이고 요 비정맥 확장이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비정맥 확장이 보이죠. 그리고 아사이티스 있고 리버의 서피스가 노주라리티가 있고 리버의 슈링키지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스프린이죠. 여기 리버의 노조라이트가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예, GB 월이 시크닝이 보이고 있습니다. 판크레아스는 정상 소견으로 보입니다. 예, 전부 아사이티스입니다. 그래서 초음파에서는 매시브 아사이티스 있고 리버가 슈링키지, 서피스 노조라리티, 그 다음 매시브 스프레노 메가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스 때문에 이 스파지알 월이 시크링하고 스프레닉 하일라의 베슬이 현장 토추스하게 보여서 이 환자는 어드반스 리버 시로시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초음파 소견을 한번 서머라이즈 해보겠습니다. 서머라이즈. 이 환자는 B형 반영 바이러스에 의한 토스 네크로틱 시로시스입니다. B형 바이러스 간염에 의한 간염 후 간경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파 소견에서는 이렇게 오블라이크 스캔을 하니까 GB가 GB월 시크링이 있습니다. GB월 시크링이 보이고 GB의 내강은 클래스 되지 않습니다. 내강은 정상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아사이티스가 있습니다. 복수가 있고 복수가 있었고 리버 서피스 리버 내는 불균질한 에코 있습니다. 불균질 에코가 보이고 에코가 보이고 그 안에 이런 노즐, 그 리제네이팅 노즐, 재생결절이 제 에코로 보이고 있습니다. 노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오블라이크 서브코스탈 스캔, 서브코스탈 스캔 하니까 아사이티스가 이렇게 보이고 여기에
리버의 서피스가 이레귤러하죠. 이레귤러. 그 다음에 라이트 리버의 포스테리어 쪽이 슈링키즈 되어 있습니다. 슈링키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심하부 종단상을 하니까 리버의 레프트 로브가 이렇게 레프트 로브 서피스 노조라리티가 잘 보입니다. 서피스 노조라리티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레프트 헤파틱 베인은 예, 컴프레션이 잘 되고 있습니다. 레프트 헤프트 포탈 베인이 따라 달라 월 에코가 얇기 때문에 컴프레션을 잘 익힙니다. 그 다음에는 스프레노 메가리가 아주 심합니다. 스프레노 메가리가 있고 스프리너 메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스프레니 하일름 쪽에 베스 스프레닉 베인이 딜라테이션하고 일부 스프레닉 베인은 토초산 스프레닉 베인이 예,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칼라 도플러 하니까 칼라 도플러에서 헬류 신호가 여기 보입니다. 헬류 신호도 보이고 이것은 헬류 신호가 보이고 헬류 파행을 해보니까 헬류 파행은 이렇게 정맥파죠. 정맥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비형 간염 후에 생기는 포스 네크로틱 시로시스고 아주 시로시스가 심하고 아사이티스를 동반한 증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6번 증례죠. 자 보시면 여기 아사이티스 리버 서피스 노조라리티 GB월 시크닝 이런 게 전부 다 리제네이트 노졸. 여기 보시면 서피스 노조라리티가 심하고 아사이티스 레프트 헤파틱 베인이 컴프레션 때문에 잘 안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스프레노메갈이 휴지하고 여기에 보이는 무에코가 시스트가 아니고 스프레닉 베인이 토치우스에서 보이는 겁니다. 포탈 베인은 경도 확장이 되어 있고 여기에 CBD는 정상입니다. 이 스프레닉 베인이 딜라테이션 되는 겁니다. 보통 포탈 헤텐션에 스프레닉 베인 이스트라헤파틱 포탈 베인이 딜라테이션 됩니다만 나중에는 오히려 또 줄어들게 되죠. 여기 이제 스프레닉 베인이 딜라테이션 여기 슈도 시스터처럼 보이지만 칼라 도플에 헬류 신호가 있고 정맥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지오산 포탈 베인이 보이고 여기 스프레노 메갈이죠. 이전에 보시면 이게 이제 토치오산 스프레니 베인입니다. 아사이티스가 있고 요거는 리브의 스피스 노조라리티 라이트 리브의 슈링키즈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초음파에 의문되는 것을 선생님들이 영상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저한테 010-453-2089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해설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